야생동물인 멧돼지가 대낮에 먹이를 찾아 산 주변 주택가에 출몰했습니다. 최근에는 굶주린 멧돼지가 도심의 한 음식점에 들이닥쳐 식사 중인 시민들이 놀라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멧돼지의 출몰 범위가 산 주변에서 도심으로 확대되고 그 빈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멧돼지 출몰로 출동한 건수가 2012년 56건에서 2016년 623건으로 5년 사이 11배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개체수가 늘어난 만큼 이제 먹이가 부족하고 또한 11월, 12월 때 되면 이제 산란기다 보니까 그만큼 더 먹이를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민가까지 내려오고 내려와서도 또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찾아서 헤매다 보면 도심지까지 또 내려오는 경우가 허다한데. 소방재난본부가 발표한 최근 5년간 멧돼지 출몰 관련 자료에 따르면 9월부터 12월까지 출몰 건수가 전체의 56%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교미기간인 11월과 12월에는 성질이 더욱 난폭해져 주택가나 도심에 출몰할 경우 시민들의 부상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소방재난본부는 멧돼지를 마주칠 경우 시민들의 행동요령을 발표했습니다. 뛰거나 소리를 지르면 멧돼지가 흥분해 공격할 수 있고 등을 볼 경우 겁먹은 것으로 알고 공격하는 만큼 눈을 똑바로 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또 위협하거나 달아나기보다는 나무, 바위 등 은폐물로 대피 후 신속한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함께 상습 출몰 지역인 북한산 인근을 중심으로 멧돼지 출몰 피해 예방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려오는 개체는 기동 포획하고 두 번째는 차단 펜스, 세 번째는 포획틀, 네 번째는 이제 뭐 기피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나눠주고 있고요. 홍보물 배부라든지 안전행동요령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지금 배포를 하고 있어요. 종로, 홍대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도 멧돼지가 출현하는 만큼 시민들 스스로도 안전한 행동요령 숙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TBS 이홍석입니다.